1937년, 9년 뭐 이때부터 누구하고 사귀기 시작하냐면은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찰스 제넨스는 부호로 귀족 가문은 아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호였고 그다음에 문학 애호가였습니다. 정식으로 뭐 문단에 데뷔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대단했던 인물이에요. 그 제넨스가 헨델에게 오라토리오의 소재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헨델이 완전히 오라토리오로 바꿔타게 되거든요. 헨델이 오라토리오로 완전히 바꾸면서 생기는 이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이탈리아 성악가를 고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만든 오라토리오니까 이탈리아 성악가 아무리 비싼 카스트라토를 불러와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성악가도 필요 없죠. 자기네 동네에 영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성악가들을 불러와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대 장치가 필요 없어요. 무대 장치라고 해서 그게 그 당시에 뭐 했겠냐 생각하시지만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대 장치라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였고 오페라의 눈요기감으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대 장치에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필요 없죠. 의상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오페라에 비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없죠. 요즘 말로 네. 가성비가 참 좋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영국의 그 청중들에게도 자기네 말로 된 음악을 들려주니까 더욱더 좋았겠죠. 그 찰스 제넨스하고 만나서 만들어진 오라토리오가 그 사울 왕 이야기 아시죠? 사울. 그 다음에 벨샤차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샤차르. 그리고 이집트의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메시아. 이 네 개의 작품이 다 찰스 제넨스가 만든 대본으로 오라토리오를 작곡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찰스 제넨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오페라는 보통 시즌이 그 사순 시기 이전에 끝나요. 반면에 오라토리오는 사순 시기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일만 하면 돼요. 성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순 시기의 음악으로서 잘 맞았다는 거죠. 오페라에 비해서 달라지는 거는 아까 그런 것 말고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아리아보다는 합창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헨델의 유명한 합창곡들은 거의 다 이 오라토리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유명한 예 중에 하나가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인데요. 이 유다 마카베오가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정말 중요한 그 작품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마카베오기 아시죠? 그 우리가 상학원으로 있는 마카베오서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 직전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소재인데 이 유다 마카베오가 어떻게 해서 작곡이 되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헨델의 센스를 느끼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튜어트 가문의 그 일종의 반항, 봉기 이런 것이 지속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1746년에 굉장히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1746년에 그 스튜어트 집안의 찰스 왕자가 이끄는 반란군이 영국 런던 근처까지 쳐들어왔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 나가서 그 영국을 구해낸 사람이 바로 조지 1세의 손자, 아까 얘기했던 하노버 궁의 군주였던 그 조지 1세의 손자였던 킴벌랜드 윌리엄이었습니다. 그 윌리엄 장군이 영국군을 이끌고 가서 그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집안의 군인들을 다 정복을 해버린 거죠. 그러자 이제 완전히 그 하노버 가문으로 봤을 때는 정적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끈 장군이 아까 킴벌랜드 윌리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불과 25살이었어요. 25살에 장수가 나가가지고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거죠. 그런 애국적인 분위기를 타서 헨델이 착안한 오라토리오가 바로 유다 마카베오입니다.
유다 마카베오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마카베오도 역시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이죠. 바로 그 유다 마카베오 소재로 오라토리오를 만들었고 그 당시 런던 청중들은 즉각적으로 아 저거는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는 음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유다 마카베오가 정말 영웅이 오는 것처럼 히트를 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그게 이야기들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네,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라트리오 곡들도 들어야죠. 네. 네, 두 곡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제넨스가 만든 대본이죠. 그 대본 사울을 기초로 한 오라트리오 중에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 사울 이야기 보시면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죠. 그래서 다윗을 이쪽에 고용합니다. 다윗이 가는 것은 음악 치료사. 그렇죠. 음악으로 연주해가지고 사울의 악령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리아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아리아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병이 나야 됩니다. 네. 그 아리아 듣고도 병이 안 나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듣고도 사울 왕이 다윗한테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곡이 그 유명한 곡인데요. 유다 마카베오에 나오는 합창곡입니다. 우리말로 뭐 보라 정복의 영웅이 오신다. 그리고 원어로는 See the Conquering Hero. 정복하는 영웅이 오늘 보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네. 유다 마카베오를 들으면서 컴벌랜드 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라토리오 중 사울 중 다윗의 노래 카운트 테너 이자용 안드레아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유다 마카베오 중 합창 보라 정복의 영웅이 오신다는 가톨릭 이솔리스트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지휘의 이호중 라파엘 오르간은 김은수 마리아가 연주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Yeah.
교수님, 이 노래 저 많이 불렀습니다, 성당에서.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시죠? 네. 이 불러주실 때 막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부르시고, 네, 박수도 치시고, 너무 친숙한 곡이 나오니까 우리 표정도 마음도 싹 녹는 것 같습니다. 네. 미사 중에 또 이렇게 핸델이 작곡한 곡이 있었으니 조금 더 뭔가 친숙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성과 속에 이렇게 작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곡들 좀 몇 개 있는데요. 지금 이 곡의 경우는 재미있는 것이 원래는 유다 마카베오에 있던 곡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다른 오라토리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 여호수아에 들어있던 곡이었는데 오라토리오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곡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걸 핸델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핸델이 그 곡을 빼다가 유다 마카베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 다른 곡에 있는데, 다른 그게 있는데 흥행이 안 되니 다른 그게 쓰자. 정말 핸델이 지금껏 살아있었으면 정말 똑똑한 사람, 맨사회원, 막 이런 사람이었을 것 네. 같아요. 네.